수학은 힘들어서. 난 과학이요. 이유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실험하면서 하는 게 더 좋아요. 전 수학이요. 수학은 외워야 할 게 많이 없으니까요. 과학은 너무 외울 게 많아요. 전 남동생이요. 여동생만 있어서 남동생도 한번 갖고 싶어요. 전 여동생이요. 남동생이 계속 제 물건을 부숴버려요. 저는 남동생이요. 여동생은 너무 기가 세가지고 남동생은 좀 귀여울 것 같아요. 전 여동생이요. 왜냐하면 남동생이 두 명이 있기 때문에. 저는 계단 오르기요. 계단 오르기는 거의 실내에 있는데 산 오르기는 야외라서 살탈 것 같아요. 저는 계단 오르기요. 왜냐하면 산 오르기는 땀이 더 많이 나는데 계단은 중간에 쉬었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. 전 사이다로 할래요. 콜라는 탄산이 더 세서 제가 잘 못 마셔요. 저는 콜라가 더 좋아요. 사이다는 그냥 달기만 해요. 저는 사이다가 더 좋아요. 엄마가 콜라는 이빨이 썩는다고 얘기했었는데 사이다는 별 얘기를 하지 않았어. 핸드폰이요. TV는 리모컨으로 해야 돼서 답답한데 핸드폰은 터치가 돼서. TV요. 핸드폰은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. 핸드폰이요. 핸드폰이 TV보다 할 게 많아요. 저는 게임이요. 게임은 자기가 하는 건데 유튜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보는 거였기 때문에. 유튜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유튜브는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게임은 뭔가 자기가 하면은 죽을 때도 많고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. 저도 유튜브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게임은 유튜브보다 할 게 많이 없어요. 저는 운동화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슬리퍼는 너무 벗겨져서요. 저는 슬리퍼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신기가 더 편해서요. 저도 슬리퍼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슬리퍼는 신고 벗고가 편하기 때문입니다. 소고기가 좋아요. 왜냐면요, 소고기는요 기름지고요 고급져요. 소고기가 날 것 같아요. 소고기 육회가 얼마나 맛있는데요. 저는 소고기가 날 것 같습니다. 돼지고기는 좀 그 기름지기도 해가지고. 해외여행이 날 것 같아요.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요. 해외여행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. 해외여행이 날 것 같아요. 새로운 걸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없는 게 많잖아요. 저는 국내 여행이 날 것 같습니다. 저는 반숙이 좋습니다. 완숙은 노른자가 푸석푸석해요. 한숙이 최고입니다. 반숙을 딱 눌렀을 때 노른자가 나오는 그 희열감이 있어요. 아니 반숙이 더 좋아요. 왜냐면 완숙은요 너무 노른자. 반숙은 그냥 맛있습니다. 찐먹이 날 것 같아요. 부먹은 너무 그냥 맛없어요. 찐먹이 날 것 같아요. 왜냐면 찐먹은 원하는 소스를 쓰고 싶어요. 찐먹이 날 것 같아요. 찐먹은요 그 바삭하면서 그 소스를 같이 느낄 수 있지만 부먹을 먹으면요 푸석푸석한데요. 그래서 고기가 맛이 잘 안 느껴져요. 저도 찍먹이 더 나아요. 왜냐면요 그 부어서 먹으면요 그 소스가 그 탕수육을 눅눅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씹기가 싫거든요. 놀이동산이요. 놀이동산이 놀이기구보다 더 재밌었어요. 워터파크요. 물이 좋아서요. 놀이동산이요. 워터파크는 물이 너무 더러워요. 둘 다요. 이유는 둘 다 놀이기구가 많아서요. PC방이요. 저도 오버워치 하러. PC방이요. 편해가지고요. PC방에 카트라이터 하나만 되는데.